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떡슬라임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하셔가지고 떡슬라임의 유행을 만들었던 바로 그곳 에뛰슬라임인데요. 여기가 슬개팅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엄청 세다고 들었는데 제가 또 마켓을 하다 보니까 또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트레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아 이렇게나 많이 보내주실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받았습니다. 자, 어떤 걸 보내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요 밑에는 베이스가 있고 위에는 미세폼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흰색이니까 조금 어둡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밝기를 살짝만 어둡게 더 잘 보이시죠? 흰색 미세폼은 정말 오라. 약간 풀기가 묻는데 이건 충분히 반죽하면 없어질 것 같은 풀기네요. 녹은 게 아니라 제 손이 따뜻해서 묻는 풀기 같아요. 밑에 베이스. 베이스가 되게 쭉쭉 잘 늘어나고 좋네요. 한번 섞어서도 만져볼게요. 촉촉하면서 쫀쫀해서 미세폼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원래 이렇게 가루를 뿌린다고 하는데 삼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컨셉 좀 잡아봅시다. 조절을 잘못해서 오 예. 가루는 되게 가볍고 꺼끌꺼끌하지 않아서 제가 가루를 별로 안 넣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질감이 바뀔까봐. 근데 질감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자극적이지 않은 가루기 때문에 넣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것도 꿀한 거 같이 생겼는데? 아니다. 뭔가 알맹이 같은 거 보이는데? 아, 이거는 바나나 냄새 나네. 이거는 향이 다르고요. 중간중간 알맹이 같은 게 눈에 보여요. 얘는 여기 약간 작은 더 작은 노란 색깔 알갱이 같은 게 조금 더 쫀쫀하네요. 지금은 약간 땡기는데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지만 계속 만지다 보면 적응이 돼서 부드럽게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인데 베이스가 좀 더 쫀쫀해요.
이 느낌도 좋다. 확실히 아까 것보다 좀더 쫀쫀한데, 저는 사실 이 쫀쫀한 질감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되게 연한 색깔의 연보라와 하늘 색깔이 있는 듯한데, 뭔가 샤벳 같죠? 샤벳? 샤벳이네. 아, 에뛰 로고? 아, 자, 냄새도 맡아볼게요. 뭔가 냄새는, 이거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꽃냄새? 은은하게 나고 섬유유연제스러워서 부담감 없는? 반이 똑? 어떻게 이렇게 안 섞이고? 우선 나눠서 보라 색깔. 와, 엄청 부드러운 샤벳이네. 되게 촉촉해요. 늘어나는데 쫙! 쫙 쭉쭉 잘 늘어나고, 천천히 두면 흐를 것 같은 정말 부드러운 질감. 섞으면 무슨 색깔일까? 시원하게 만져도 좋겠다. 저는 샵에 시원하게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거는 수분기가 많으니까 시원하게 하면 더 물처럼? 물처럼은, 물처럼 막 흐르는 제형은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약간 보들보들. 내 손에 하나도 안 묻어요. 눈덩이 같아. 자, 이건 냄새부터. 파인애플 향인 것 같아요, 파인애플. 오, 진짜로 이 젤리 모양이 약간 파인애플 그 후르츠 칵테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양으로 돼 있어서 진짜 파인애플 같다. 오,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알갱이들이 세 가지의 사이즈여서 만지는 느낌이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손에 부담도 전혀 없고. 파인애플 팝콘이라는 이름이 되게 귀엽다. 근데 진짜 이렇게 찰방한 베이스인데 손에 안 붙게 베이스 만드시는 분들 진짜 잘 만드시는 거지, 그죠? 젤리만 떼서도 가지고 놀아보고 싶다. 젤리랑 폼이랑만 떼서. 이렇게. 확실히 떡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라서 활용도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파인애플을 판매를 하지만 이렇게 파인애플 모양으로 자를 생각은 안 했거든요.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시다. 우리 사장님이 보면은 이것도, 야, 그래, 이게 파인애플이지, 어? 지금부터 파인애플 한 번씩 더 잘라서 내보내! 뭐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파인애플 리뉴얼 하신다고 지금 이런저런 아이디어 내시는데.
따로 분리하고 놀아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젤리도 좋은데 이거 이렇게 세 가지의 사이즈로 가지고 노는 느낌이 뭔가 손 밖으로 나올 때 일정하지 않아서 느낌이 두둑두둑 나는 지퍼 같은 느낌. 이거는 꽃이 붙어 있네요. 냄새. 이것도 뭔가 좋은 로션 냄새 난다. 옛날에 저희 엄마가 쓰시던 로션이 있었는데 그 로션 냄새 같아요. 진짜로. 우리 엄마 로션 냄새인데? 여기서 저희 엄마 냄새가 나요. 엄마의 향기. 요건 아까 쉐이크 버전에서 좀 더 밀키한 약간 점토가 들어가면서 어차피 안 붙을 것 같았던 그 쉐이크가 더 안 붙을 것 같고 조금 물처럼 찰방찰방한 느낌보다 쫄깃함이 좀 더 추가된 느낌에 오고 이것도 잘 늘어나요. 폭신폭신해요. 폭신폭신. 맞아요. 슬라임은 정말 매력이 끝이 없어. 어느 사람이 만들었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저희 엄마 냄새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맡았던 다른 슬라임 있잖아요. 다섯 개 중에 이 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향 베스트. 아까보다 더 클리키 소리가 더 잘 나는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럽다. 냄새는 약간 달달한 냄새 나네? 약간 마시멜로우처럼.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말차 카스테라랑 오렌지 카스테라가 있었는데 저는 오렌지로. 슉. 여기 안에 들어있는 스펀지가 이 베이스가 달라서 그런지 되게 더 뭔가 쫀득한 것 같고 떡을 정말 활용을 되게 잘 하신다. 진짜로 이렇게 일정하게 스펀지 자르기도 어려운데 같은 떡이라도 사이즈가 다르니까 다른 느낌처럼 느껴지네요. 대체로 베이스는 착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착풀의 그 찰방찰방한 느낌 너무 좋아하는데 착풀이 잘 녹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손에도 안 붙고 찰방찰방 거리는 게 되게 좋네요. 진짜 복숭아 요플레 같기도 하고. 이것도 이것만 따로 떼서 베이스만 가지고 놀아보고 스펀지만 가지고 놀아봐요. 나는 이렇게 베이스를 다 떼고 스펀지만 만지는데 만지다 보면 나오는 이 베이스가 딱 가지고 놀기 좋은 느낌이라 항상 떡 만질 때 이렇게도 가지고 놀았다가 베이스만 가지고 놀았다가 부드러워서 기포가 잘 안 차네. 기포 터트리는 소리를 난다. 제일 유명한 제일 구매율이 높을 인기 1위 향은 뭔가 나 이거 어디서 맡아봤는데? 휴게소 화장실? 거기서 풀잎 향 나는 화장실이죠. 거기 그 있잖아요. 그 풀 냄새 나는 화장실 있잖아요.
아, 요게 아니라 그 모르세요? 아, 저는 되게 좋아하는 향이에요. 좀 풀 냄새 나는 거 좋아하거든. 산림 냄새. 어. 자연 냄새 같은. 클리오 되게 투명하다. 그쵸? 이야, 이거 클리오 완전 좋다. 오, 유명한 이유가 있네. 네, 이것도 착풀 느낌인데 뭔가 코팅이 된 것처럼 저는 만질 때 풀기도 안 묻고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 떡이 오히려 방해되는 느낌이거든? 이걸 떼버려야겠어. 일반 스펀지보다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만졌을 때 불편한 느낌은 없고 오히려 얘가 조금 끝에가 따꼬마다 느낄 수 있어요. 이 찰방한 베이스에서. 근데 일단 비주얼이 좋잖아. 그니까 뺄 수 없는. 이 베이스 없는 이 상태에서 만지고 놀다 보면 베이스가 점점 생긴단 말이야. 전 이 느낌 너무 좋더라고. 아 맞다, 제가 좀 클리어를 좋아해서 클리어 종류 되게 좋아. 어 진짜? 어 저는 손에 하나도 안 묻는데요? 찰방한데? 찰방한 베이스인데 손에 하나도 안 붙어요. 근데 사장님 손에도 안 붙을 것 같은 그런 진짜 오일스러움이 있어. 뭔가 겉을 코팅한 것처럼. 어우, 제가 여기가 정말 좋았던 이유는 뭐지 아세요? 액티 조절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다 가지고 놀 수 있었다는 점. 그게 사실 슬라임 제일 잘 만드는 것이죠. 솔직히 띵이 슬라임 액티 주는 이유, 저의 손에 맞춰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 액티를 드린단 말이에요. 혹시나 용암 손이시거나 온도 차이로 슬라임 녹으면 넣으시라고.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만져도 슬라임이 안 녹을 것 같은 그런 신뢰감이 있네요. 어허. 아니다, 베이스만 만지는 것보다 이거 이렇게 만지는 게 더 좋다. 어, 벚꽃 슬라임은 아닌가 보다. 살짝 붙네요. 살짝 여기 이 손가락 사이만, 손가락 사이사이만 살짝 붙는데 막 플레이 못할 정도로 붙진 않아요. 제가 조금 용암손이긴 해요. 섬유유연제 같은데요? 얘도 엄청 부드러워요. 힘 안 들이고 그냥 쭉쭉 늘어나는. 근데 요게 훨씬 저거보다 더 안정감이 있고 좀 촉촉한 샤베트예요. 엄청 촉촉한 샤베트. 얘는 쭉쭉 늘어나고, 아, 전에 것도 느낌이 비슷해서 둘 다 마음에 드시면 두 개 다 사시면 되지만 촉감만 느끼고 싶다라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란 색깔 이 폼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요. 왠지 지영이는 좋아하는 향일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그거잖아, 그 우리 꿀 첫 번째 향 썼던 거. 그거. 아 그거구나. 응. 아 그거네. 그거네. 저기 있는 거네.
그래서 저는 강석이가 바꾸자고 해서 바꿨어요. 예, 이거 전 바꿨거든요. 딱 기억하네, 진짜. 아, 이거구나. 제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향이어서 저는 저희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는 향을. 예. 아, 맞네. 그런갑다. 요거는 좋다. 엄청 부드럽지 않아요, 얘는. 약간 끈적끈적하고 묵직한 아카시아 향이 나는 슬라임. 오, 느낌 좋다. 얘는 엄청 딱딱해요. 잘릴 것 같지도 않고요. 엄청 딱딱하고. 있잖아,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에 들어있는 파인애플 같네. 요렇게 길게요. 아. 저는 살짝 액티를 더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살짝. 근데 붙지는 않습니다. 얘기한 거야. 짠. 얘는 뭐야? 이거 코코넛인가? 향이? 코코넛 향 같다? 크림 카스테라 이건 오렌지? 오호. 요것도 안 뭉개. 아, 오! 이거 부서져! 어떤 거? 이거 크림 카스테라 오렌지. 어, 진짜? 이거 부서지는 거야. 아닌데? 들어보세요. 요거 한번 부셔보겠습니다. 어, 부서진 소리 나네? 부서졌죠?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오씨, 나 몰랐어. 부서지는. 아니 뭐 힘을 너무 별로 안 줬어요. 파괴가 아니고 부서뜨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부서뜨리는 건가 보네? 근데 부신 거야 지금? 응. 하나만 다시 해봐. 요 스펀지를, 요 오렌지를. 보시면 박살이 났어요. 네모냈던 오렌지가 먹기 좋게 박살이 났어요. 예, 잘 부서져요. 생각보다 제가 뭐 힘을 뭐 막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나 한번 부셔볼래. 풋사과랑 같은 스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네, 부서지는 거 안 보이고 소리만 불. 부서지는 느낌보다 찢어지는 느낌이네. 맞아. 사실 맞아. 지영이 엄지 이거 힘 세지? 힘 세. 이거 힘 세면서 맨날 콜라 뚜껑 왜 따달라는 거야? 씨. 바나나 맛 꿀 한 과. 아, 이게 한 과야. 맞아, 한 과 이래. 이렇게 약간 한과 느낌 있네. 어, 요거는. 어, 이름이 아주 내 스타일이야. 바나나 맛 꿀 한 과. 손이 보이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딱 해서. 이거 한 과지 뭐야 이게? 아니네. 어? 한 과지 그거. 아니 너무 크잖아. 아니 그래서 손이 있으면 큰데 내가 이거 손을 치우면 이게 큰지 안 큰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아, 그치. 그래서 내가 손을 치우면 근데 진짜 모른다. 센스 없다. 진짜 그 영상 찍는 센스가 장난입니다. 마지막 여기 이게 그거라며 시그니처래. 맞아. 제일 마지막에 만지네. 제일 유명한 거. 제일 유명하대? 원래는 엄청 투명한 클리어였어. 아, 엄청 투명한 클리어였어. 완전. 아까 봤던 그런 생투명. 어. 지영이가 좋아할 스타일이다 이거. 감성이 별로 안 좋아할 스타일. 나 너는 찰방한 거 좋아하는데 난 찰방한 걸 안 좋아하니까. 이 엄청 찰방찰방하잖아 지금. 이거 또 한번 눌러봐도 돼? 스펀지 혹시 부서지나? 해봐. 안 부서질까? 아, 부셔! 아, 힘으로! 힘으로 부셨잖아! 아니, 눌러본다 했지! 아니... 아, 해보라며! 아, 방금... 통 부셔봐? 이거 부셔봐 이거 그!
아니 부지런히는 부서진다기보다 찢어지는 거. 이게 확실히 잘 머금었네. 잘 머금었으니까 이게 찢어지는 거거든.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말차예요. 말차 떡. 근데 찰방찰방한데 손에 안 붙지? 어, 다 떨어지니까 쏙쏙쏙쏙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찰방찰방한 거는 손에 이렇게 그 조금 남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거의 없이 찰방찰방한데 잘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묵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하나를 뽑자면 바나나 한가를 뽑겠습니다. 느낌도 좋고 한과라는 그 이름 네임픽도 좋고 한과 바나나 한과. 자, 저의 1픽은 네, 말차떡. 말차떡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클리어를 상당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심지어 찰방한 클리어였기 때문에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제일 좋았어요.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에뛰 슬라임 리뷰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임 리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머스 블루홀이랑 아모스 목공풀이랑 비교할 거예요. 글루홀이 목공풀보다 한 3-4배, 아니 5-6배, 아니 6-7배 비싼데 왜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만 했을까? 이게 좋다고 찾